마틴 루터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교회 세력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한 게 종교 개혁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싸워야 할 잘못된 게 뭘까? 그게 1차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흐름이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마틴 루터가 타도했으면 했던 바로 그 교황을 중심한 옛그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점점 옛날 성직자 사제 비슷하게 돼가고 지금 한국 교회는 돈에 눌려서 변질되고 있고 세상 가치에 눌려서 변질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가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심지어 뭐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뭐 사역자들조차도 구별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해도 돈 없이는 못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뭐 돈이 있어야 애들 교육시킨다 그러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게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셨던 선배들이 강조했던 건강한 교회 표지가 뭐냐? 그건 우리가 500년이 지났지만은 좀 되새겨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여야 한다. 둘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권징이 바르게 행해져야 한다. 이세 가지를 존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보다 말씀이 재미있게 선포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재미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사실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내가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찬식 은혜로 해놓고 나가서는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건뭐 요즘 권징을 하는 교회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면서 잘못됐으면 야단치고 너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게 권징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혼을 하고 뭐 문제가 벌어지고 이러는데도 교회가 아무 뭐 야단 한번 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오해를 안고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여기에 너무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어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거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말씀의 훈련도 받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또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게 거룩 구별인데 우리가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돈을 버는 게 목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게 초신자는 그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심지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가 됐는데도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 저부터도 젊은 목사 시절에는 큰 교회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큰 교회가 아니고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그거 깨닫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일 건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배워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종교교회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앞으로 잘 걸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고요.